안녕하십니까. 새해 첫 인사드립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더 신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PD수첩이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뵌 지 꼭 2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도 PD수첩은 정직한 목격자로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2010년 올해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목표로 시작된 지방자치제. 내 지역 일꾼을 내 손으로 직접 선출한 지 꼭 20년이 됐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성년인데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에 만족하십니까? 2010년 첫 번째 PD수첩, 지방자치에 관한 이야기를 최승호, 박건식, 이승준 PD가 취재했습니다. 먼저 이승준 PD, 예. 지방자치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검토돼야 되겠지만 지금까지의 지방자치가 어땠는지 먼저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방자치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이나 될까요? 글쎄요. 좋은 평가를 받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많으면 좋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한 정당이 광역단체장과 광역의회를 독식한 문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선 시장과 시의회 모두 민주당이 석권했던 광주광역시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2006년 5월 31일 광주에서 민주당 박광태 시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광주시의회 역시 민주당이 석권했다. 19개 의석 가운데 민주당이 18명 당선됐고 열린우리당이 비례대표로 한 석을 가져갔다. 지난해 12월 15일 광주 지역의 한 시민단체가 박광태 시장을 고발했다. 4월에 이은 두 번째 고발이었다. 상품권이라고 하는 유가증권을 사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이를 살포했습니다. 기자들에게 촌지를 준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선거법 위반의 의심 사례가 추정이 돼서 제가 고발을 한 겁니다. 시민단체는 지난 2년 동안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박광태 시장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확보했다. 박 시장은 2003년부터 5년 동안 13억여 원을 썼다. 20명에게 300만 원어치 줬다. 그러니까 언론계 및 의회 네. 협조 인사. 네. 이건 국정원 나오네. 이런 거 나오지. 5개 기관. 네. 기관에 네. 백화점 상품을 줬다. 네, 550만 원 줬다. 예. 네. 이거는 어떤 거? 예. 양주 구입이 지금 4,300만 원, 상품권 구입 1억 5,800, 현금 집행이 4억 2천. 광주시장은 양주하고 현금하고 그 쓴 게 그 상품권하고가요 전체 업무 추진비의 47%예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이게 100만 원이었으면 47만 원을 양주 사 먹고 상품권 주고 경력금 현금 준 거예요. 광주시청 측은 이러한 업무 추진비 집행들은 관행이라고 했다. 비롯해서 많은 그 광역 국내에서 만들어내는 국내 양주를 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오면 모시고 가서 접대하고 이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것이지 양주를 많이 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의회는 시민들을 대신해 시장의 예산 집행 등을 감시 감독할 의무가 있다. 고발 5월달에 했는데도 지금 뭐 지방에서 적어도 고발을 당했으면 특위를 만들어야 되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번 기회에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건의도 하고 바꿔보자. 토론회도 하고 정책 뭐 자료집도 내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자치단체 장이 그걸로 걸렸는데. 한 시의원에게 박광태 시장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서를 보여주었다. 처음 보는 자료라고 했다. 이제 여러 경로에서 이야기가 들어오니까 요구를 많이 했는데 이 자료 받은 적은 없습니다. 시의회 의장은 의회가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우리는 아직 그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지금 의회가 그걸 가지고 지금 법은 아직 확실한 판단도 없는데 의회가 잘했냐 못했냐 판단하는 것은 할 수 없고 우리 뭐 이번에 아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법치국가고 무죄 추정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 의회가 해야 할 몫을 시민단체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업무 추진비와 관련된 시의회가 제대로 그 예산을 감시하는 권한을 행사했다라면 벌어지지 않았을 건데. 광주시 정 측은 업추비 부당 사용 논란이 광주시장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했다. 이게 각 시도가 지금 고발을 안 해서 그렇지 고발해놓으면 다 시도가 공통된 사항이다. 그런데 왜 유독 우리 지역에서만 이래서 저를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 12월 31일 검찰은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주은영 전남지사를 업무 추진비 부당 지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행정수행에 대한 감사 및 조사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다. 지난 2006년 광주시청 간부들이 시의회에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했다. 피감기관의 감사 거부는 지방의회 역사상 초유의 사태였다. 전남 나주에 조류독감 발생에 대한 광주시의 대책을 물은 것이 사태의 발단이었다. 시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질책을 했죠. 시라고 해갖고 도라고 해서 거리가 몇 킬로 얼마나 되냐. 왜 그렇게 방관만 하고 있냐. 이제 제가 좀 나무랬죠. 이튿날 광주시청 측은 사무감사를 거부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상임위원회뿐 아니라 전 상임위원회의 감사를 거부했다. 간부들이 오다가 다시 불려서 되돌아가 버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처음에는 다른 타 위원회는 받을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안 와버리는 거죠, 간부들이. 시의원들은 박광태 시장의 지시 또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떻게 국장 한 사람의 의견으로 전체 보이콧을 하겠습니까? 그때 행정사무감사 전체가 보이콧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1인자 의견 아니고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광주시청 측은 간부들의 단독 행동이었을 뿐 시장과는 관계없는 일이었다고 했다. 시의회는 조례에 따라 감사를 거부한 간부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라고 시장에게 요구했다. 네, 과태료 아직도 저 부과 안 하고 집행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과태료를 누가 집행을 하겠습니까? 광주시장이 집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광주시장이 누구를 감사하겠습니까? 안 하고 있는 게. 행정사무감사 사행이라든가. 의회의 견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박 시장은 이렇게 답했다. 예예예. 우리 무슨 일을 하면 의회가 가면 안 있지. 그렇죠. 의회가 어떤 의회입니까? 우리 광주 의회는 더더구나 어느 의회보다 더 1등 의회 아닙니까? 예. 의원들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의정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네. 예. 또 어떤 점에도 부당한 점에서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는 의회입니다. 예. 과태료 집행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시장의 권한이라고 했다. 과태료 부과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의 행사를 했었고 집행부에서 부과하고 하는 것은 또 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의 권한과 집행부의 권한이 상충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팽팽한 긴장관계여야 할 시장과 의회. 그러나 민주당이 거의 독식한 의회가 민주당 시장을 제대로 감시 견제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는 것이 한 시의원의 고백이다. 뭐 예를 들어 공천에서도 그렇고 아무래도 힘이 있으시니까 또 시장도 되시지 않겠습니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죠. 제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네. 시민들을 대신해서 의회대로 일을 하라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의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지방정부가 하는 일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일 텐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시장과 같은 정당의 의원들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 견제와 감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배적인 정당에 대해 다른 정당 의원들이 견제할 수 있는 정도의 비율이 된다면 다를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정당이 의회를 독식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단체장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는 요원한 일로 보입니다. 네, 박건식 PD.
지금까지 광주 광역시를 한 예로 들여다봤습니다만은 다른 지역 사정은 좀 어떻습니까? 다릅니까? 사정은 되게 비슷합니다. 지난 2006년 5.3.1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전국 모든 광역의회 선거에서 지역별로 특정 정당이 장악했다는 점인데요. 서울시는 시의회 지역구 선거에서 100%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광역의회 선거의 경우 기초의회와는 달리 한 명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로 치러졌기 때문에 나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기초의회의 경우에는 2명에서 4명이 당선되는 중대선거구제이기 때문에 한 정당이 독식하는 정도가 약합니다. 지역 독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구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2006년 5월 지방선거는 한나라당의 압승이었다. 이번에는 시도지사 전국 16개 시도지사 당선자 가운데 12명이 한나라당 소속이었다. 전국 시도 광역의회 선거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733개 의석 가운데 75%를 한나라당이 석권했다. 노무현 정부 심판론 아주 거세게 일었던 선거로 기록됩니다. 특히 이제 대연정 파동이라든지 2006년에 있었던 부동산 가격의 앙등 이런 것들 때문에 한나라당에서 제기했던 차라리 부패한 정부보다 무능한 정부가 더 나쁘다. 그래서 무능 정부 심판론에 아주 호되게 불었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압승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장에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가 당선됐다. 서울시의회 역시 106석 가운데 102석이 한나라당이었다. 그동안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밤낮 없이 우리 한강사 공부에서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민선 4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여러 대형 사업에 대한 공과가 엇갈린다. 그런 가운데 서울을 수상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한강 운하 사업 역시 논란이 일고 있다. 또 경인 운하가 완공되면 계획대로라면 2012년부터 한강에서 5,000톤급 여객선을 타고 중국까지 왕래할 수 있다. 인천항 국제 여객터미널 이 배는 12,000톤급으로 중국 대련을 출발한 지 16시간 만에 인천항에 도착했다. 이 배의 선장은 파고가 거세면 5,000톤급은 항해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다. 3m 이상이면 안토니아 배들은 좀 항해가 스피드가 거의 한 30-40분 정도 감속되고 진동이나 좌우로 흔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항해가 조금 힘들 수도 있죠. 또 하나의 문제는 경제성이다. 배 편도 요금으로 중국을 왕복할 수 있는 저가 항공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비행기가 일단 도착까지 시간도 짧고 배는 하룻밤을 배에서 지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영향이 좀 많이 있겠습니다. 회사 쪽 우리 직원들 말씀 드리면 좀 상당히 최근에 저가항 때문에 영향을 좀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5,000톤급의 배가 한강에서 중국까지 가려면 한강의 많은 다리가 문제다. 현재 480톤급의 한강 유람선도 교각 사이를 겨우 다니는 정도다. 서울시는 한강 운하 사업을 위해 부행주대교 등을 철거하고 양화대교 등의 교각 확장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08년 12월 서울시의회는 한강 운하 본 예산으로 10억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3개월 만인 2009년 3월 서울시의회는 추경 예산으로 양화대교 교각 확장 공사비 152억 원을 통과시켰다.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 전이었지만 예산안의 문제점을 꼼꼼히 따지는 의원들은 거의 없었다. 갑자기 예산이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빠르게 진행시키겠다고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의원들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태동에서 또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런 사업은 어떤 물길을 연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시도 거기에 이제 한강이 접해 있으니까 아무래도 같이 고기를 맞대고 아마 연구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아마 이제 사업은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연장 현상이 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추경으로 예.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또 하나의 프로젝트는 지천 뱃길 사업이다.
한강의 지천인 안양천 7.3km 구간과 중랑천 4.9km 구간을 뱃길로 연결해 수상버스와 수상택시가 다닐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예산 결산 심사고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2009년 12월 15일 서울시의회에서 지천 뱃길 사업 총 예산 2,440억 원 가운데 일부가 통과됐다. 예산안을 통과시킨 의원들 가운데 누구도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보지 못한 상황이었다. 지천 뱃길 사업에 대해 안정성, 경제성, 환경 파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타당성 조사 보고서는 예산 심사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지천 뱃길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물관리국을 찾아갔다. 라스트 플랜이나 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음을 하려고 했는데 지천 뱃길 사업의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니 의원들이 보고서를 검토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도 예산 일부가 이미 통과됐다. 검토 영역을 줘놓고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으니 발표 검토 영역이 끝나기 전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 이건 얼마나 참 한심한 노릇입니까? 이제 예비 타당성 검토를 하기 전에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 정도면 예비 타당성 검토가 충분히 그 우호적이다라는 이제 정책적 판단을 미리 한 것이고요. 설계에 관련한 예산이 반영돼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예비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그 설계에 어떤 반영을 할지, 앞으로 이 사업들을 또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하는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어기거나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6월 김귀환 의원이 서울시의회 새 의장으로 당선됐다. 그런데 당선 직후 김귀환 의장은 의원들에게 의장 선거와 관련해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 서울시 의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0여 명의 의원들에게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돌렸다는 것이다.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와중에 서울시의회는 상임위원장 선거를 강행했다. 상임위원장 후보로 나선 의원들의 일부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다. 이 사람들 중에 돈 받은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미뤄야 된다. 이래서 그걸 연기하자고 하는 안건을 저희 비교적 단체 의원들이 내려고. 근데 그것도 10명, 3명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추진을 했거든요. 못했어요. 아무도 서명 안 해줘요. 그 의견에 동의는 하지만 그 누가 감히 자기 이름을 올리겠어요, 한나라당 의원이. 이날 선출된 상임위원장 가운데 두 명이 김 의장에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와, 근데 진짜 참담하더라고. 의회라고 하는 곳이 뭔가를 이렇게 제안하고 발의하고 그 채택시키고 통과시켜서 제도를 바꾸고 변화를 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아예 그렇게 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거예요. 2009년 12월 11일 한 시민단체가 서울광장 조례 개정 청원을 위한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었다. 현재 서울광장을 사용하려면 서울시장이나 시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신청은 할 수 없게 돼 있다. 서울시가 원하는 행사 이런 것들로만 구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는 조례를 바꿔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모든 행사, 뭐 집회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고 나왔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광장 조례 개정 시도가 있었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의원 10명의 서명만 있으면 조례 발의가 가능하다. 광장은 열려 있어야 광장이지 닫혀버리면 그저 공터일 뿐입니다. 개정안 발의는 10명의 서명을 받지 못해 불발됐다. 잇따른 광장 사용 논란, 의회는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아, 저분 정도면 해주지 않을까? 나름대로 이제 저희가 판단된 분들에게 가서 의논을 했죠. 근데 의논 과정에서 우리도 이것이 잘못된 건 알겠다라고 동감은 해주셨으나 그러나 나에게 사인을 해달라고 하지 말아라, 다오. 민감한가요? 왜 그랬죠?
지난해 12월 29일 광장조례 개정을 청원하는 서울시민 10만 2천 명의 서명이 서울시청에 전달됐다. 서울시는 6개월 안에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10만여 명의 서명, 이제야 의회의 심의라도 거칠 수 있게 됐다. 조례 발의조차 불가능한 시도 광역의회의 일당 독식 체제. 더구나 시도지사와 같은 당으로 구성된 의회가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보다는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있다. 가장 그 핵심은 특정 정당 일색이기 때문에 한 식구인데요. 한 식구인데 허물이 있더라도 서로 덮어주고 가자. 이렇게 되면은 뭐 그렇게 다 지금까지 해왔고 견제와 감시는 말 그대로 구호고 그냥 이런 것이죠. 광역의회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1위 한 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 결과 지역별 정치 특색에 따라 한나라당이 혹은 민주당이 석권하며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결과를 낳았다. 소선거구제가 민의를 왜곡한다는 지적이 있다. 1위만 당선되는 구조이다 보니 다른 정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의 뜻이 반영될 길이 없다. 2006년 서울시장, 서울시의회 선거 결과를 보면 오세훈 당선자의 득표율은 61%였다. 나머지 40% 투표자의 뜻은 의회에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 지역구에서는 100% 한나라당 의원들이 당선됐다. 광역 지방의원 같은 경우에는 소선거구제다 보니까 1위가 무조건 1위만 당선되고 이제 2, 3위에 투표한 유권자들에서는 반영이 안 되는 구조다 보니까 실제 득표율 차가 한 6-4 정도 났다면 의석수는 9-1 이상 나는 이런 식의 어떤 왜곡 현상이 이제 선거 결과로 나타났고 1등만 당선되는 광역의회 의석비는 76-24였다. 반면 기초의회 의석비는 56-44다. 기초의회 의석비가 균형을 이룬 것은 광역의회와는 달리 선거구당 2명에서 4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소선거구제에 대한 변화를 주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중대선거구제로 그러니까 여야 혹은 진보적인 정당 혹은 소수정당이 등원할 수 있도록 현행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고요. 네. 조례를 바꿀지 말지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돼야 할 문제지만 적어도 논의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 정당이 의회를 독식하면서 다른 정당 지지자들의 목소리는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표를 방지하고 유권자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구제를 개편하는 일이 그래서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네, 최승호 PD. 네. 그동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해온 것으로 아는데요. 네. 선거구제에 관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예, 그런데 이 광역의회의 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문제는 논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정치개혁특위 활동이 올해 2월 말까지로 연장됐는데요. 선거구제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선거구제 못지않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정당공천제입니다. 그나마 의석 비율이 광역의회보다는 나은 기초의회조차 정당공천제 시행 이후 정당의 그늘 아래 움직이게 되면서 심각한 폐단을 낳고 있습니다. 호화청사 논란의 중심 성남시는 신청사 개청식에만 2억 7천만 원을 썼다. 연면적 7만 4천 제곱미터. 호화청사 논란을 일으킨 용인청사의 두 배다. 신청사를 짓는데 3,200여억 원이 들었다. 연간 유지관리비가 54억 원, 전기와 상하수도 등 공공운영비만 27억 원이 들어간다. 꼭대기 9층 시장실은 284제곱미터다. 이게 네, 화장실입니다. 아, 됐어요. 짜투리 공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네. 시장실엔 개인 화장실과 샤워실, 침실이 딸려있다. 여기에 네. 방이에요. 아예예 예. 네. 그 방이 여기 창고지. 네.
이건 그래도 손님은 좀 앉아서 좀 쉬어도 쉬는데. 대통령까지 정신없는 사람들이라며 비판했다. 성남시민들이 랜드마크 브랜드와 만든 정말로 성남시민의 위상을 만들었다고 저는 정말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그 성남시청 소아청사라고 먹이셔서 아무튼 지난번에 말 못하네요. 지난번에 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 말씀, 한 말씀만 해주시죠. 신청사 개청식이 있었던 지난해 11월 18일 성남시 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개청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신청사로 이주하지 않은 채 구청사에 머물고 있었다. 유일하게 견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의회는 왜 못 막았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당시에 처음에 이거 예산이 올라왔을 때 한나라당이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전반기 대표였고 한나라당 또 대표분이 계셨는데 그분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거를 좀 더 합리적으로 해서 6개월 정도 딜레이 시켜서 좀 논의를 하나하나 짚어가자.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하며 예산안 통과를 저지하고 있던 사이 한나라당 의원들은 자료실에서 문을 잠근 채 신청사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문을 잠궈놓고 하니까 오도가도 못한 거지 우리가. 성속한 의원 등 19분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 부분의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기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안대로 가결 절차를 선포합니다. 한 한나라당 의원은 신청사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한나라당의 당론이었다고 했다. 당론은 어디서 결정됐나요? 당협의해서 결정되죠. 아, 시 당협의해서요? 네. 신청사를 제외된다, 이전해야 된다. 그 결정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난 건가요? 그러니까 뭐 시장님이 오다가 있었겠죠. 이거 당론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는 한나라당, 또 시장님도 한나라당 분이시고 하니까는 당쪽에서 그쪽으로 밀어붙인 거죠. 2006년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가 시행됐다. 성남시 의회는 한나라당이 20석, 민주당이 15석을 차지했다. 한 정당의 독식은 없었다. 그러나 문제는 공천제였다. 정당의 공천을 받고 당선된 의원들이 당론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당 공천 폐지해라 이거요. 그리고 시장들 많이 뽑아서 진짜 돈 묻지 말고 말 그대로 감리 감독만 철저하게 하게끔 그런 권한을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솔직히 있어요. 사회벌로 55명이 기초 지방선거 공천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천제 때문에 기초의회마저 중앙정치에 휘둘리게 된다는 것이었다. 정당 공천에 가장 반대하고 있는 이들은 현역 기초단체장과 의원들이다. 공천권을 정당이 가지고 있으면 그 지역구 국회의원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많은 경우 기초단체장, 기초의원들이 그 지역구 국회의원의 조직관리를 해줍니다. 손도 안 들고 뭐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지역구 국회의원은 그렇게 편한 거예요, 이게. 지역구 국회의원 잘 보여야 되니까, 과잉충선 해야 되니까, 줄서기를 해야 되니까 서로 앞장서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조직을 관리해주는 거예요. 조직관리가 뭡니까? 사람을 관리하는 것은 밥 사주고 술을 사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제에 대해 전국의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의 74%가 정당 공천 폐지를 원했다. 그분들이 시장, 군수, 구청장을 저하고 같이 할 때는 정당 공천 폐지 운동을 같이 했어요. 안에 들어오더니만은 아이 정치적인 논리로 따져서 이건 이야기 안 된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설 자리가 없다. 정당 공천제 폐지를 하게 되면은 지방에 가도 시장, 군수, 구청장 판이지 우리 국회의원들은 설 자리가 없다. 그래서 정당 공천제는 꼭 있어야 된다라고 바꾸는 사람들이 많죠. 기득권 문제죠. 과연 어떤 기득권이 있길래 국회의원들은 정당 공천을 원하는 것일까? 우리는 지난 2005년에서 2008년까지 4년 동안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낸 후원금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모두 169명의 의원이 지방선거 출마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서 받은 후원금의 액수가 큰 상위 20명의 명단이다.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낸 후원금의 81%는 한나라당에 갔고 19%가 나머지 정당으로 갔다. 지방선거 출마자에게 받은 후원금의 금액이 가장 큰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지방의원이고 네. 뭐 저희 국회의원님이 또 의정 활동을 여러 가지 뭐 정책 연구나 이런 거 잘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네. 저는 그건 아주 그냥 편한 마음으로 네, 네. 이렇게 아주 뭐라 오픈해서 당당하게 한 겁니다. 당선된 기부자들은 모두 정당한 후원금이라고 했다. 그러나 다른 의원에게 후원금을 준 일부 낙선자들의 말은 달랐다. 그 당시에 한 500 정도 돈을 내는 거는 네네. 인권이 좀 있다 봐야 되지. 예예. 예. 아무래도 이제 좀 기대감이 있는 거고. 네네. 어, 공천하는데 일종의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는 있으셨던 거죠. 기대 있었죠. 아 예예. 예. 국회의원에 대한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기부는 2006년 지방선거 전후에 집중돼 있었다. 국회의원들이 어떤 공천 대상자인 지방의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다는 건 사실상 공천 뭐 대가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보험료 성격으로 볼 수밖에 없고 정상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회의원이 그 공천 대상자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행위 자체는 사실 금지가 되어야지 마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들 2차 기자회견은 2006년 지방선거 직전에 터져 나온 충성 서약서 파문. 충성 서약서 징수. 지역구 국회의원의 동생이 부산 금정구청장에게 충성 맹세를 하라며 초안을 적어주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차기 총선을 자신이 책임지고 치를 것이며 국회의원 사무실 운영 재정을 책임지고 구청 운영에 관해 주 1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르겠다는 내용이었다. 공천 헌금 파문이 잇따랐던 2006년 지방선거. 조재환 당시 민주당 사무총장은 김제 시장에 출마하려던 최락도 전 의원에게 사과 상자를 받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사과 상자에는 현금 4억 원이 들어있었다. 이 사건 외에도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많은 공천 헌금 관련 사건이 적발됐다. 경상북도 봉화군. 2006년 지방선거에서의 공천 파문으로 선거 이후까지 진통을 겪었다. 체류형 관광 벨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07년 보궐선거를 통해 현 군수가 당선된 뒤에야 안정을 찾은 봉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두 건 있습니다. 당시 봉화는 한나라당 김광원 의원의 지역구였다.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출마 희망자들이 김 의원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한다. 김광원 의원에게 공천 확약을 받았다는 이도 있었다. 실제 참 그분을 뭐 조상같이 참 받들었습니다. 밤에 앉아가지고 같이 술도 마시고 고수도 치고 놀 때 김 형만큼 걱정하지 마라. 김 형 같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까지 참 공천을 주는 걸로 저는 생각을 했고. 당시 군수였던 유인희 씨도 공천을 원했다. 그런데 술자리 공천설이 흘러나왔다고 한다. 그 당시에 이제 지구당 위원장이 술자리에 앉아서 군수는 누구다, 뭐뭐다, 도의원은 누구다, 기초의원은 누구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흘러나와서 내 귀에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내가 도당주 위원장은 직접 김광원을 만나서 네. 술자리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이냐 그런 얘기를 질의를 했더니 김광원 의원은 절대 경선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경선은 없었다. 소문 속의 인물이 결국 공천을 받았다. 5번대가 선정되는데 유인희 당시 군수와 공천에서 탈락한 여러 후보자들이 이에 반발해 한나라당을 탈당했다. 봉화 군수 선거 결과 한나라당 공천을 받고 출마한 김희문 씨가 당선됐다. 저와 함께 고생해 주신 운동원 여러분들과 어르신들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그는 취임도 하지 못한 채 곧바로 구속됐다. 선거운동 당시 금품을 살포했고 김광원 의원 보좌관에게 공천 사례금을 준 혐의였다. 보좌관은 이 돈의 일부를 김 의원의 도지사 경선 자금으로 썼다고 했다. 보좌관이 이제 임의적으로 예. 이제 한 행위거든요. 그게 전부다 이제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예예. 모든 게 말이 이제 분란이 일어났고 또 우리 저 회장님 입장에서는 상당한 데미지를 받았던 거죠. 하위인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듬해인 2007년 군수 보궐선거에서는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 보궐선거에서도 공천 잡음이 잇따랐다. 갑자기 서울에서 또 뭐 당 대표의 뭐 수석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공천을 받아 내려갔다고요. 뭐 이 지역 사람 지역 사람인데 사람은 아주 인물도 잘 나오는 그런 사람. 근데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이제 그걸 저 한나라당 신청했던 사람들이 주로 저희한테 와서 나가라 이렇게 또 된 거예요.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올해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해왔다. 그러나 결국 공천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측면과 또 이 그 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그나마도 정당에서 1차적으로 공천 과정에서 후보를 한번 검증을 해서 유권자들에게도 2차로 판단을 맡기는 이 과정들이 그나마도 좀 더 한 번 더 검증한다는 이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정당들은 공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가? 민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진도 군수는 군청 직원들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2,700만 원을 받았다가 구속됐다. 또 민주당 소속의 담양 군수는 군청 공무원 4명에게 승진 대가로 3,500만 원을 받고 상하수도 자재 납품업자에게 로비 자금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담양 군수는 지난해 9월 군수직을 상실했다. 군은 부군수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권한 대행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의 그 강력한 그 주민들의 그 지지를 받고 힘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선출직이다 보니까 아니 임명직이다 보니까 그 지지를 못 받기 때문에 그 강력한 큰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군수들의 잇따른 중도 낙마, 민주당은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다. 지역의 특성상 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그런 당에서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은 당선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현역 우리나라 정치 지형도상. 그렇다면 각 정당에서 사전에 굉장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고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보들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의 책임이 크다고 봐야죠. 2006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기초단체장 가운데 선거법 위반이나 뇌물수수 등의 비리로 중도 낙마한 이들은 총 30명에 달한다. 행정 공백과 보궐선거로 인한 혈세 낭비가 불가피했다. 그 기초단체장들, 시장군수 구청장에서 뭐 비리로 옷을 벗거나 뭐 선거법을 뭐 하거나 그런 경우에 그 공천한 정당이 책임져 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책임 정책 무슨 뜻인지를 묻고 싶어요. 수도 없이 많은 이번에도 보니까 마흔 몇 명이 시장 군수 구청에 옷을 벗다 신문에 나왔습니다. 거기서 어떤 중앙당에서 한 번이라도 사과 성명을 낸 적이 있냐. 책임 정책 뜻이 뭐냐. 공천에 대해서 책임만 질 뿐 나머지는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 정치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각 정당은 공천 비리에 대해 얼마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지역 사무소. 그럼 여기서 직책이 정확하게 뭐세요? 사무소장. 사무총장이세요? 소장. 아, 여기에 사무소장. 네. 박 소장은 4년 전 직책 그대로 지역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는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릉 군수에게 2,500만 원을 받았다가 구속돼 징역 10개월을 살았다. 공천에 대해서 잘 부탁한다. 또 고맙다. 사무실 운영 경비 등 쓸 데가 많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지방 사무소 운영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네네. 그 제가 뭐 조금이라도 뭐 도움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 생각해서 제가 스스로 결정해서 뭐 준 것이지 어떤 강요에 의해서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사무실 운영을 위해 준 돈이라는 것. 그러나 박 소장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썼다고 했다. 물론도 많이 해주면은 바로 가십니다. 근데 그것도 뭐 들고 가기도 그렇고 내 진술도 그랬습니다. 전 나오시면 돌려줄 것 같고 이런 생각했는데 석방 이후 박 소장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경상북도 선거대책위원회 조정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반성을 했고 참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도 좀 뭐 참 뭐 내 밑에서 그런 일이 20년간에 없었던 일이 그런 일이 나서 개인적으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래? 그게 전부입니다. 저기 저 어떤 게 보면 처벌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처벌이 전혀 없이 한나 당 내부에서는 뭐 전혀 그런 게 혹시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아, 당 내부에서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자, 미안합니다. 예. 네. PD 수첩이 지방선거 후보 등록자들의 정치 후원금 기부 실태를 광범위하게 조사했는데 국회의원들에게 공천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후원금을 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지방선거 이전인 2005년에 후원금을 낸 사람들 중에서 60%가 공천을 받았고 또 실제로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후원금과 공천이 무관하다 이런 말이 무색해졌습니다. 한편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지방선거 이전에 받은 후원금은 모두 돌려줬다고 근거 자료와 함께 알려왔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기득권을 누리면서 공천권을 행사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진다. 이러다 보니 공천제를 폐지하라는 요구가 안 나올 수 없겠는데요. 네. 그 국회 정개특위에서 공천제를 유지하기로 결론을 냈다면서요. 이건 참 아쉬운 대목이에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번 2006년 지방선거에서 실질적인 당내 경선으로 공천을 받은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는 21%에 불과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예, 결국 상당 부분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뜻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것인데요. 공천제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반드시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지방의회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어봤습니다만 바람직한 지자체도 있을 법한데 어떻습니까? 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시도로 시민들의 좋은 평가를 받는 단체장이나 의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중에 한 곳인 과천시 의회를 찾아봤습니다. 홈페이지에는 보면은 우리시 산림사 지금은 이제 예산 심의가 끝나서 2010년 예산 경기도 과천시는 작년부터 확정되지 않은 예산안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시의회 서형원 의원의 요구로 시작된 일이었다. 서 의원은 매년 워크숍을 열어 시청의 예산안을 시민들과 함께 검토해왔다. 작년에는 시민들의 지적을 받은 예산 35억 원이 삭감됐다. 해외 방송을 통해서 무리시로 홍보하겠다 이런 거는 사실 실효성이 거의 없는데 이런 내용이 1억 원씩 올라와 있었거든요. 이거는 우리 주민들 중에 한 분은 우리 시에 누가 유엔 사무총장 나가는 것도 아닌데 이런 예산을 왜 편성하냐고. 뭐 어떤 분은 이런 예산은 범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그 이야기를 사실 와가지고 그대로 합니다. 이 같은 일은 무소속으로 당선된 서영원 의원이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과천시 의회도 한나라당이 7석 가운데 5석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당이 독식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예결산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당선은 됐지만 의회에 들어오면 의회 의원들끼리 자율적으로 직책을 정하고 또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적절하다고 이처럼 민주적인 의회 운영으로 서 의원은 여러 가지 혁신적인 조례들을 자유롭게 발의할 수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장애인 시설을 사전 점검하는 조례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좀 미흡한 점이 있어가지고요. 새 부분이기 때문에. 과천시의 공공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장애인을 위촉해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이 건물이 다치고 나서 사후에도 이게 제대로 돼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요 조리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그 시군에서는 사후까지는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런데 이 조례는 사후까지도 이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예, 하라고 하라든지 아니면 서영은 의원은 오랫동안 시민단체에서 지역 자치와 관련된 활동을 해오다가 2006년 지방선거 직전에 출마를 결심했다. 결국은 정치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어떤 구체적인 지역에 그러니까 생활권에 있는 주민들이 자기 생활의 문제를 자치라는 관점에서 스스로 풀면서 주민 스스로 성장하는 거 말고는 사회가 좀 나아질 방법이 없겠다. 저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선거 운동은 녹록치 않았다. 거대 정당의 공천을 받은 이들에게만 관심이 집중됐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후보들에게 밀리고 밀려 무소속 서영원 후보의 기호는 10번이었다. 10번인데 어떻게 당선이 되셨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10번이면 보통. 선거 운동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10번이라 그러면은 뭐 해먹을 게 그렇게 많아서 열 음식이나 나왔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열 번째로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는 제가 다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선거 운동이 불가능하고 저랑 동료와 같았던 가장 유능한 이제 그 풀뿌리 운동 출신의 지방의원들이 지난번 선거 때는 그래서 거의 100% 다 낙마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다시 한번 기회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내 뜻을 대변해 지방 살림을 살피고 나를 대신해 지방의 행정부를 감시 감독할 그곳에 이제 누구를 보낼 것인가. 집권 3년 차를 맞는 이명박 정부가 할 일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 많은 일들을 차질없이 저희들이 시행하기 위해서도 금년의 지방선거는 중요한 선거가 되겠습니다. 준비를 잘하고 힘을 모아서 국민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가 될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에 이명박 정권의 가진 실정을 과감하게 심판하는 그런 계기로 확실히 만들므로 해서 민주당이 꼭 승리해서 국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2010년 각 정당의 신년 담배식은 지방선거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여야 모두 지방선거에 대통령 중간평가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어느새 지방선거는 대통령과 중앙정치를 평가하는 장으로 변질돼버렸다. 2010년 6월 2일 전국 지방 동시선거. 일 잘할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좋아하는 정당에 모든 것을 몰아주고 말 것인가? 유권자들이 무겁게 져야 할 몫이다.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돌아본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깨졌거나 무시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지역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만이 민주주의를 위기로부터 구하는 길입니다. 민주적 자질과 의지가 있는 사람을 뽑고 그렇지 못한 인사는 퇴출시켜야 합니다. 의회가 견제의 원칙에 충실하지 못할 때는 심판의 매를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스린다는 자치에 걸맞는 태도일 것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에서 마칩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